뮤지컬 잭 더 리퍼의 제작 발표회가 어제 국립극장 해오른 극장에서 열렸습니다. 홍록기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는 신성우, 유준상, 안재욱, 성민 등 한류 스타들을 비롯해 일본 취재진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. 실제 런던의 미해결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탄생한 이번 뮤지컬은 2009년 초연 이후 두 차례 앙코르 공연을 거쳐 3년 연속 흥행 신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이날 살인마 잭 역의 김범래, 수사관 앤더슨 역의 유준상, 글로리아 역의 제이민이 하이라이트 시연을 통해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였습니다. 특히 처절한 로맨스의 주인공 다니엘 역의 슈퍼주니어의 성민이 출연해 안정된 연기를 소화했습니다. 제가 생각하는 잭 더 리퍼의 매력은요, 영화를 한편 보는 것 같이 과거를 갔다가 현재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이 아마 포인트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뮤지컬 잭 더 리퍼는 8월 25일까지 국립극장 해오른 극장에서 열리며 오는 9월과 10월 도쿄 아오야마에서도 공연됩니다. 천지TV 김미라입니다. 천지일보의 영상뉴스 천지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.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.